탐라국 때부터 제주의 중심을 지켜왔던 옛 성터가 있는 이곳은요. 제주의 다섯 현인을 기리는 오연단도 있고요. 또 그 아래쪽에는 제주의 서민들의 삶이 펼쳐지는 동문시장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곳에는요 옛부터 이 표구거리로 유명했던 곳이 있는데요. 이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모음골로 추억여행 지금부터 떠나보시죠. 제주의 개벽시조인 삼신이의 발상지로 오랫동안 제주의 중심마을로 자리했던 제주시 이도 일동을 찾았습니다. 여기가 이제 모흥골이잖아요. 네, 예. 모흥골. 이름이 되게 재밌습니다. 모흥골 좀 그러니까 모흥골이라는 게 옛날에 삼신성지를 해가지고 이게 오연 성지, 제주 성지. 예, 이런 쫙 끝에서부터 성지가 이어지고 다음 여기에 남수각이라는 그 정자가 있었어요. 들어가는 입구, 네. 출입하는 그 각이,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여기 남수각 터라는 게 여기고, 그러면서 여기서 그 막으면은 이게 성지 안에, 이게 성, 다시 올래. 이 안에, 올래. 예, 이 사람들이 이 안에 살아 있었다. 그래서 그리 골, 마을이에요. 그래서 모흥골. 모흥골은 예전부터 필방이 많았는데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예, 네. 안녕하세요. 야, 필방. 예. 운영하신 지 얼마나 됐습니까? 예, 85년부터 했으니까 올해가 37년째입니다. 예. 붓하고 먹, 벼루, 조니, 서첩, 그 밖에 뭐 서예나 아니면 문인화, 서화용품을 모두 취급해요. 예. 오래된 역사만큼이나 이곳에는 서체에 따라 다양한 글씨를 쓸 수 있는 붓들이 가득했습니다. 이게 닥털붓이에요. 닥털. 닥털붓인데 예, 그림 그릴 때나 글씨 쓸 때 주로 쓰고, 이런 것은 작은 글씨 쓸 때, 작은 글씨 쓸 때 주로 써요. 요즘도 벼루 쓰시는 분들 계세요? 아, 그렇죠. 벼루, 이 서예는 네. 먹을 달아야, 먹물 쓰는 것보다 먹을 달아야, 예? 먹을 달아야 그 서예하는 그 맛이 있어요. 40년 가까이 필방을 운영하시는 사장님. 시대의 흐름 속에 필방이 하나둘 사라져갔지만 서예를 취미로 삼으면서 필방을 계속 지켜오고 있습니다. 기원, 네, 코로나19 기원. 완전 소멸. 신축년 정월 대보름 3일 전. 코로나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소멸되기를 지금 염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쓰는 건데 이 제작진들이 와놓으니까 떨려서 글을 못 쓰겠네. 예, 옛날에는 제가 90년 초부터 그 글씨를 배울 때만 해도 상당히 필방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추천을 해줘가지고 처음 이렇게 여기 오고 지금까지도 오고 있습니다만, 뭐 지금은 우리 서예를 배우자 하는 사람들이 사실 옛날에 30%선? 다 보니까 지금 전문 필방은 아마 우리 필방하고 한 군데 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 이 거리에는 표구사가 20집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표구거리라고 불리는 이곳에 지금은 옛 7개의 표구사만이 명맥을 잇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아, 네. 안녕하십니까. 아, 네. 아, 제가 이거 사무실이나 집에서 한 번쯤 본 것 같은데 네. 이게 정확히 뭡니까? 지금 이게 요새 말라는 그 유명한 네. 표구입니다. 표구요. 예, 그림을 가져오면은 저희들이 다시 옷을 입히는 작품을 가져오면은 저희들이 예쁘게 치장하는 그런 포장을 해주시는 거예요? 예, 그게 바로 표구라는 얘기입니다. 원래는 이곳의 표구사보다 먼저 생긴 것이 있었는데요. 바로 자수원입니다. 집집마다 여인들이 술을 놓으면 표구사에서는 액자나 병풍으로 만들어 손님들에게 팔았습니다. 이 동네가 다시 말하면 이게 모흥골이라는 동네인데 옛날에 이 동네가 전부 자수원 길이었습니다. 이 동네가 이게 자수원이 있다가 그다음 자수원이 있으면은 수놓은 작품에다가 옷을 입히려면은 이렇게 표구를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표구사가 같이 이 덩달아 같이 생긴 거죠.
그래서 처음에 생긴 곳이 바로 여기 자수 이 병풍 동네. 그래서 포구 동네가 생긴 겁니다. 아, 예, 그래서 생긴 게 한 40년 좀 넘었죠. 여기가 생긴 유래가. 표고사 안쪽으로 들어가면 비밀스러운 방이 나타납니다. 아내 김춘임 씨가 동양자수를 놓는 곳인데요. 결혼 전부터 수를 놓기 시작해 45년이 넘었습니다. 표고일을 하는 남편도 이곳에서 만났는데요. 이제는 자수를 배우려는 사람도 찾는 사람도 줄어들어 안타깝기만 합니다. 옛날에는 여성들이 대부분이 이제 취미를 갖고 이 한 가지 취미를 가지려고 하면은 동양자수를 가졌죠. 그래서 퇴근 시간이 끝나고 나면은 저희 집이 여기가 이렇게 마루로 다 돼 있었어요. 그러면은 그 퇴근하고 오셔가지고 다 수 놓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는 이제 그게 많이 사라져가지고 조금 안타까움은 있는데. 화려한 빛깔의 동양자수로 수놓은 병풍은 특히 제1교포들 사이에서 인기였습니다. 고향에 오면 반드시 병풍을 하나씩 사고 갈 정도였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인기가 많았냐면은 이렇게 자수를 이 명주실로 술을 넣어지는 이 병풍을 가져야만이 제사도 지냈어요. 그 일본 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병풍. 그래서 일본 분들이 여기를 오시면 병풍 하나 정도는 기본적으로 사 갖고 다녔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정말 제 아기들이 어릴 때 얻고 술을 제가 놓으면서 그렇게 해도 뭐 수가 그렇게 딸릴 정도로 엄청나게 그렇게 많이 수를 해서 예예 관광상품이었죠. 동양자수가 예전엔 신혼부부들이 태교에 좋다고 해서 수를 놓거나 취미로 배우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그 수가 많이 줄었지만 동양자수의 매력은 사람들을 이곳으로 이끕니다. 배워보니까 상당히 재미가 있고요. 재밌어요 이게? 또 이게 잡생각이 다른 건 없고 여기만 이래 되니까 눈이 즐겁고 생각이 맑고 이 마음이 고와서요. 이 꽃을 이렇게 놓고 있다는 것이. 그래서 내가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선생님 찾아오네요. 제가 뭐 다른 그 뭐를 많이 해봤어요. 뭐 꽃꽂이도 해보고 뭐 이렇게 그림도 가서 그런 거기도 해보고 뭐 하물며 뭐 서예도 하고 또 이제 한자도 제가 공부도 가서 많이 해보고 다 했는데 다 해도 다시 돌아오는 게 자수 이상 좋은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자수를 다시 계속 지금까지. 고대 해상왕국 탐라국의 발상지인 삼신인의 신화가 살아있는 제주시 모흥골. 수십 년간 한자리에서 옛것을 지키며 모흥골 표고거리의 역사를 이어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때 술을 놓는 여인들의 분주한 손놀림과 표고를 부탁하는 사람들로 북적였던 가게들. 한땀 한땀 손끝 정성으로 옛 전통을 이어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래도록 이어지기를 바라봅니다.